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5절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같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의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19장을 부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군
주의 넓은 사랑은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십자가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여셔서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계시가 되었고 그 아브라함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를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주신 이 사건이 신약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미쳐졌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이 말씀들이 잘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이한 시간도 주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증거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들을 골수를 쪼개고 남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이 한 시간도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은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던 그 계획을 이 역사 속에 이렇게 풀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 속에 이렇게 풀어가시는 그 일들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그 아들이 와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 아들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시켜야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 이 구약을 볼 때는 이 구약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은 장차 신약에서 일어날 일들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실 때에 하나 이제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드셨어요. 역사 중간에 누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주셨는데 이것을 이제 이 성경도 지금 뭐가 짝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듯이 구약은 하나의 뭐와 같으냐면은 그림자와 같아요. 그림자와 같고 신약은 실상이고 실체와 같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주경신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 뭐냐면은 무엇이 실상이고 무엇이 그림자냐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그 창세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자기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신약이 실상일 것 같으면 신약이 실상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죠. 은혜. 이 은혜로 구원을 할 것 같으면은 이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은 그림자라 그랬으니까 이 그림자에는 뭐로 깔려 있었느냐? 법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을 어디에 가두는 일을 하느냐 하면 죄 아래 가두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가두는 일을. 여기 이제 그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6개월 먼저 와가지고서 주의 길을 예비를 하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를 하는데 그 주의 길을 예비를 하는 것이 어떻게 예비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탕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하느냐. 회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회개 세례. 율법을 가지고서 너희들은 다 뭐 한다? 죽었어. 너희들은. 속으로 너희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혈통적으로 자랑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돌멩이를 가지고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가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혈통적 근거를 가지고서 우리를 선민이라 그따위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그 사고 자체가 곧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서 인간의 불가능성을 계속해서 고발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줘도 결국 인간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 이래서 인간은 안 되는구나. 그럼 버려야 되는데, 근데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택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뭐 하느냐? 보듬어 주는데 어떤 식으로 보듬어 주느냐? 자기 백성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대신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이 저지른 그 죄를 다 담당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일을 하시더란 말이죠. 그러게 될 것 같으면은 구약에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불가능성을 제시를 해주고 고발을 해주고 나서는 신약에 와서는 그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포용을 하느냐. 그러게 될 것 같으면 신약의 성도는 전부 어디에 거하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요걸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 은혜라고 한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봤을 때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찾아내는 것은 뭐냐. 항상 먼저는 바탕에 법을 깔아가지고서 내가 죄인됨을 고발을 당해야 돼요. 아, 내가 이래서 안 되는구나. 이래서. 우리는 뭐냐면 본능 속에 무엇이든 거에 들어있느냐면은 자기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이 죄라는 놈은 항상 자기 가능성을 부추겨요. I can do it.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나오잖아요. 그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일하시면 은혜성을 가리는 식으로 자꾸만 반발을 한다면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능적으로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이 성경을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같은 이야기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꾸만 이 저 뭡니까 저 여호와를 영접한 사건을 이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은 이것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더라?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포커스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러서도 온 것이 아니고 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려내는 하나의 도화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능성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가능성을 죽이는 일이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이 할례라 그랬어요. 할례. 그럼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가능성이 계속해서 뭐가 있느냐. 이 죄가 그 속에서 역사를 하면은 아브라함 자기 가능성을 가지고 이게 버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볼 것 같으면은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17장에서는 그걸 했잖아요. 찾아와가지고 그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때도 비웃었지만은 오늘 본문도 보면은 또 비웃는 사건이 나온단 말이죠. 그것은 결국에 뭐냐? 아브라함은 뭐냐? 믿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살아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온 건 그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뭐 하느냐. 그들의 죄는 계속해서 발산이 되고 그러한 그 죄가 발산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자기 언약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걸 박영선 목사님이 아주 요명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그건 진짜 참 진짜 100만불, 600만불짜리 이 말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나님, 하는 하나님. 그러나, 그래 놓고 성화로 와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데, 그건 참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란 것은. 지금 그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개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줬다는 얘기는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부터 뭐 하느냐? 간섭을 하겠다는 거예요. 간섭하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는 책임을 지고 간섭을 해 나가는데 어떤 식으로 간섭을 해 나가느냐? 아브라함이 불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방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눈여겨볼 것 같으면은 잘 보면은 저 보세요. 몇 절인가? 10절에 볼 것 같으면 그가 가라사대 그 안에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 다음에 14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보세요. 지금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분명히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여호와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돌아온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돌아올게. 내가 돌아올게. 지금 이게 이해돼요?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고 사라는 누구를 낳느냐? 예수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이삭이었느냐? 아니더란 말이죠. 그가 그리스도였더라. 그래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서 이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뭐냐? 아들 준다는 언약인데 그 언약은 어떻게 이루었냐? 하나님은 창조의 방법으로 이룬다 그랬어요. 그럼 창조의 방법으로 이루려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가능성으로 되어야 된단 말이죠. 사라가 전혀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성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불임 여성으로 다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을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냐? 창조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일을. 그 창조의 일을 할 때 사라에게서 나타나는 그 사건 자체는 곧 뭐냐?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할례 언약을 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신단 말이죠. 우리 찬송이 있잖아.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그럼 또 우리는 또 어떤 본능적으로 내가 모시는 것이 또 이게 주어가 돼버린다니까. 모시자 모시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잘못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아브라함같이 천사를 영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거는 우리들을 영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 영접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 말을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신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자석하고 쇠붙이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석으로 오셨는데 이 자석은 반드시 쇠붙이만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쇠붙이 같은 존재로 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이건 자동적으로 끌림이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면은 자기 백성은 반드시 뭐 하느냐? 영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 돼요? 그 이걸 우리들은 영접해야 됩니다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은 그 영접 자체가 뭐가 되느냐? 내 행위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건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영접한 것은 자기 실력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장에서 할례 언약을 맺고 이름도 개명시키고 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간섭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가 나를 반드시 너는 반드시 나를 영접할 수밖에 없고 나는 너에게 반드시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룰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 너는 내가 이렇게 찾아갈 것 같으면 이런 반응을 해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어떻게 간섭을 해 가느냐. 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게 돼 있구나.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저 18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할례 받은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와요? 나그네를 찾아오죠. 나그네. 그죠? 하나님 나그네를 찾아오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구약은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라 그랬죠. 신약은 실체고.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그네를 찾아왔다는 얘기는 장차 오실 그 아들은 뭘 오느냐? 이 땅에 나그네로 온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그 당시에 나그네는 가장 힘없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란 그 의미 자체가 그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자를 나그네로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이런 것들을 전부 뭐 하느냐. 이것은 뭡니까?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는 스스로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얻어먹어야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동네에 가거든 너희를 영접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뭐하러 평안을 빌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딱 파송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요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딱 준비를 시켜놓는 거예요. 준비를 시켜놓는다니까. 그래서 서로 만나게 한다니까. 만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만남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서 만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해주신다니까. 그렇게 서로 만나졌을 때 결국에는 뭐냐, 그들이 누구 안에서 교제를 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만난, 내 실력으로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둘이 만나게 해주셨네요 하는 것을 알게 되어있다, 고백하게 되어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실 때 나그네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 12시가 되면은 엄청 더워요. 제가 여기서 이제 과거에 그 중동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안다 말이죠. 난 12시가 되면은 12시뿐만 아니라 11시 정도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피크가 돼요. 3시까지. 엄청 더워요. 그래서 우리도 그 시간에는 일을 못했다니까. 너무 뜨거워서. 실제 철판에다 이거 하면은 후라이가 된다니까. 그 정도로 뜨겁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부 뭐 하느냐? 잠자는 시간이에요. 낮잠 자는 시간이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가장 뜨거운 그 정오 시간에 뭐 하고 있느냐? 잠자지 않고 어디 있다? 장막문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요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이 땅의 자기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땅의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기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나그네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장막문에서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이 자체가 아브라함이 스스로 이 땅에 정착하는 자가 아니고 나그네라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자기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아니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은 하늘에 있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뭐 했다? 장막 생활을 했다 그러잖아요. 장막 생활, 텐트 생활을 했단 말이죠. 텐트 생활을 했다는 얘기는 나그네 생활인 거예요. 나그네 생활.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록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 때문에 거부가 되고 이렇게 돌아왔지만 실제 자기 소유, 가나안 땅이 자기 소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딱 하나 있는 게 뭐예요? 막벨라? 굴 하나 샀다니까. 막벨라 굴 하나 샀다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아브라함이 아무리 그 재물이 많고 거부가 된다 할지라도 땅에 집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그 땅에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그러니까 지금 저 아브라함은 뭡니까? 지금 나그네로서 지금 나그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에서 나그네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을 무얼로 보느냐? 나그네를 보내는데 요 나그네는 누구만 영접하느냐? 나그네만 영접하는 거예요. 나그네만. 지금 이게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두었느냐? 나그네 모습으로 두은 거예요. 나그네 모습으로. 그게 이 나그네 모습이라는 얘기는 뭐 배낭여행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에 정착하는 자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항상 떠나야 된다는 그 자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물질 문명을 누르고 돈 많이 벌어서 잘 사세요. 그렇게 하되 여러분들의 마음은 뭐냐? 항상 나는 떠나야 될 사람이야. 이 세상은 내가 살 곳이 아니야. 내가 가야 할 곳은 다른 곳에 있다는 그 자세로 살아란 말이죠. 그 모습이 지금 아브라함이 곧 뭐냐? 장막문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몇 시에? 12시에. 난 12시에. 그러니까 요 모습을 보세요. 지금 분명히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다 깨서 일을 할 때예요. 그런데 깨서 일을 할 때인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만 지금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처럼 다 잠을 자야 되는데 아브라함만 뭐 하고 있어요? 깨어 있잖아요. 이 뭐 감동이 안 와요 이게? 다른 사람은 다 잠자고 있어. 낮인데 분명히 낮에 일을 해야 될 시간인데 이들은 잠자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 다 잠자고 있는데 본인은 잠을 안 자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은 누구를 딱 기다리고 진짜 나그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앞에서 딱 보니까 나그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자기 집에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고 발 씻을 물도 주고 말이죠. 고기 잡아드리고 뜨게 해드리고 이 본문 내용을 한번 잘 보시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아직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은 저 아브라함이 기다려가지고 막 영접했다는 여기에 또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아브라함 실력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서 이미 뭐 했어요? 자기 가능성을 가진 아브라함은 뭐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지요. 할례로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불가능성 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시 가능으로 끌어내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죽은 아브라함이 어떤 가능이 나올 때는 그것은 아브라함의 가능이 아니고 누구 가능이다? 하나님의 가능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저를 위해서 한번 돕는 의미에서 좀 한번 같이 읽어줍시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언약을 주시면은 그 언약이 우리 안에서 누룩과 같이 뭐 하느냐? 일을 해요. 부글부글 끓는단 말이죠. 요걸 말씀이 뭐 한다? 다름질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다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다름질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말씀을 붙잡는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다름질을 하면은 지금 저 이 말이 지금 이해되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은 그 말씀이 생명이 돼가지고서 그냥 가만히 죽은 것이 아니고 생명이 돼서 뭐 하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인단 말이요. 살아서 움직이면은 생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생명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이해돼요? 내 산 자는 반드시 밥을 찾게 돼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맛본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쫓아가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그걸 말씀이 다름질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주시면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또 은혜를 뭐 하느냐? 사모하고 쫓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아가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아가서 1장 볼 것 같으면은 키스해 주세요. 입맞춤 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키스미 키스해 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 얘기 곧 뭐냐? 하나님께서 먼저 입맞춤을 해 줬어요. 입맞춤을 해 주니까 그 입맞춤을 당한 사람은 그 입맞춤을 잊지를 못해. 그 황홀함을. 너무너무 그 기쁨, 그걸 잊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다시 뭐 하느냐?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떨어지면 이 언약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실 분을 자꾸만 뭐 하게 되어있다? 지향하고 쫓아가게 되어있죠?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생명을 가졌다는 얘기는 산자는 산자의 특징이 뭐냐?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산자의 특징은 자꾸만 살고자 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죽은 자는 특징이 뭐예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안 일으키죠. 여기 보세요. 내가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합니까? 뭔가 자꾸만 쫓아가게 합니까? 그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게 해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복음을 쫓아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속에 복음의 맛을 주지 않는 사람은 복음이 전해지는데 있어도 안 온다니까. 왜 그러냐? 그 속에서 복음이 다름질을 안 한단, 말씀이 다름질을 안 한단 말이죠. 지금 이게 이해됩니까? 그럼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말씀이 다름질을 하니까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어디를 끌고 가느냐?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그게 주께서 뭐 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자꾸 뭐냐? 그리스도에게는 우리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 사건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건. 그 구약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라 그랬죠? 그림자는 형태적으로 확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모습만 보여지죠. 근데 이것을 신약에 와서 딱 이렇게 셀로판지 가지고 이렇게 딱 맞대니까, 아,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한 것은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속에 말씀이 다름질해가지고서 뭐 했다? 천사를 끌어당기는 일을 했더라. 그랬을 때 그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한 것은 아브라함의 실력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지금 보세요. 요 사건이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자기들 실력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이라 해주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줄게 하니까 예, 믿습니다 했어요. 안 믿는 걸로 나왔어요. 안 믿는 걸로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한 것도 아브라함 실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끌어당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 자신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낮잠 자는 그 시간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문 밖에 성문 장막 문 앞에 기다렸다가 이거 딱 기다리는 거예요. 딱 눈에 불을 켜고 딱 기다렸다가 아이고 저분이라고서 봤기 때문에 영접을 해드리란 말이죠. 그럼 봅시다. 자, 아까 처음에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콜했습니까? 여호와가 찾아갔습니까? 찾아갔죠. 왜 여호와가 찾아갔어요?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뭘 준다 했길래? 아들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아들 준다고 약속한 사람에게만 찾아가서 아들을 줘요. 요걸 지금식을 신약식을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에게만 가서 찾아가서 구원을 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위하여서는 여러분들이 애쓸 게 없다니까. 구원이니 영생이니 은혜니 믿음이니 이런 건 우리가 노력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부 하늘로부터 뭐로 주어지는 거예요? 시혜로, 은혜로 주어진다니까.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공짜를 받은 사람에게는 토해지는 것이 뭐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받은 것이 아니고 지가 만들어낸 것은 자랑이 나오고, 받은 사람은 찬미가 나오고, 이해 되겠어요? 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고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아는 것이 자랑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런 걸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복음 아는 것을 가지고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이것은 결국 그 복음이 자기 것이라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니까 자꾸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해가지고 자랑질해서 남을 기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 아는데 니 왜 몰라. 부부지간에도 말이죠. 제가 그런 걸 뭐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들려지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믿는다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그토록 복음을 들었는데도 그것이 은혜가 안 나고 법이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싸우지 마세요. 아, 이건 아니구나. 이 태세에 이게 아니구나 생각하고 그 이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사시되 그걸 가지고서 탁 까발려 보세요. 물지. 안 해봤는 거예요. 네 법에 속했다 해보세요. 대박 확 물어버린다니까. 그러지 말고, 그럼 만수무강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내비두시라고. 속으로만 알고 있고 지나가다 보면은 대문에 개 조심해놔서, 그럼 뭐 해야 돼요? 개 조심해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를 잡아야 돼요. 내가 조심해야 돼. 피해가야 돼요. 피해가야지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가지고 자꾸 싸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 아는 것을 참 자랑하지 말고. 자랑한다는 얘기는 결국 내 거란 얘기예요. 내가 학습으로 배워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든지 학습으로도 알아질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이도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랑이 없이도 크고 비밀한 것을 이야기하고, 사랑이 없어도 뭡니까? 산을 옮길만한 일들을 행하고 말이죠. 사랑이 없이도 구제하고, 사랑이 없이도 순교한다니까. 마귀는 모방의 천재라니까. 모방의 천재. 할 수 있는 걸 다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마귀는 뭐냐? 그 한 것을 자기 것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내 자랑거리 내놓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본문 같은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저 영접을 했으니까 우리도 영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거기 결국에는 뭐냐? 그 속에 지금 뭐 어떤 게 있느냐? 자기 의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법에 속한 사람이라면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특히 요한계시록 볼 것 같으면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이렇게 해가지고 문 두드린다 가지고 성화를 보면 문고리가 밖에는 없고 안에 있더라. 그래서 안에서 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은 열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한 마음이 열리는데 한 일각자가 그러면 그럼 열리는가요? 귀를 여시고 눈을 지으참 귀를 지으시고 눈을 지으시고 마음을 지으신 분이 열어주지 않으면은 죽었다게도 안 열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너희 눈은 봄으로 보기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 듣게 해주니 들려지고 보게 해주니 보는 거예요. 그럼 보는 것이 내 것이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죠. 그러면 보는 사람은 주여 보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나와야죠. 들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복음이 들려지니까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사에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한 사람은 은혜를 듣고 한 사람은 법을 듣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건 내가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걸 바래요. 그러나 그건 내 뜻이고 교회가 어디 언제 다 100% 신자만 있느냐 말이죠. 아니에요. 아시아 일곱 교회 보세요. 100% 신자 있는 교회는 없어요 이 땅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록 그 사람이 지금 그 복음을 이해하고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참아주고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해서 네 복음 알아 몰라 이러지 말고 자칫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살려야 될 그 복음을 가지고 죽이는 일에 사용할 수가 있다니까. 그걸 내가 경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가셨구나. 찾아가더라. 그럼 찾아갔으면 뭐 하겠어요? 왜 찾아갔겠어요? 줄 거 있으니 찾아가죠. 줄 거 있으니까. 가서 주려고 찾아왔다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무나 준다. 자기 백성만 준다. 자기 백성만 주지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고기 잡고 계세요. 그러면은 예수님 찾아가가지고서 가자 이런다니까. 그때 아 이게 내 팔자가 세상 팔자가 아니구나. 고기 잡고 살 팔자가 아니구나. 그러면은 그때부터 팔자가 바뀌어서 삶을 살지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 아닌 것으로 그렇게 산다니까. 그게 아브라함 모습이란 말이죠. 장막문에 그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나그네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름질을 하니까 아브라함 삶 자체가 뭐로 나타나느냐? 그냥 나그네 대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다 그런다니까. 거기서 말하는 부지 중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다 소 뒷걸음치다가 이게 지잡는 게 아니고 이게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몸에 배했다는 거예요. 그 몸에 배했다는 얘기는 말씀이 그 속에서 뭐를 한다? 다름질하는 거예요. 다름질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볼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심판을 하잖아요. 심판을 하는데 양들은 어떤 사람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 나그네를 대접하고 약한 자를 공경하고 이럴 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묻잖아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대접을 받고 내가 이렇게 공경받고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양들이 그걸 기억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죠. 이것은 곧 뭡니까? 양들의 삶 자체가 곧 뭡니까? 그 삶이라는 거예요. 늘 그 삶을 살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해도 그건 기억이 안 난다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인간이 한번 하면 기억을 하죠. 꼭 장부책에 기록을 해놨다가 몇 년 동안 울고 먹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교회 생활 늘 잘하고 하는 사람은 교회 늘 나오는 걸 그걸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6개월에 한 번 나오는 인간이 한 번 나올 것 같으면 그 기억해놓는다니까 몇 월 며칠 날. 그러니까 양들이 또 이걸 가지고 또 못을 하나 쳤다. 여러분들 우리 양처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얘기 하라니까. 이건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양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격사를 하니까 그 삶이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어떻게 하냐 말이죠.
억지로 하는 건 몇 번 하도 못해요. 근데 염소들은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려고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나가는가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그 저 양과 염소 비유해서 이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나그네 모습으로 왔죠. 나그네 모습. 그러니까 이 양 저 염소 새끼들은 그 나그네를 지금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나그네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누굴 기다렸느냐? 나그네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잘난 놈들 기다린 거. 잘난 놈들. 근데 하나님 이 땅에 잘난 놈이 오느냐 말이죠. 안 오신다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나그네를 찾기 위해서 나그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는 나그네를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알아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네? 배고픈 사람 심정을 아는 거예요. 배 고파본 사람이 배고픈 심정을 안다니까.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 심정을 알지, 건강한 사람은 몰라요. 아픈 사람 심정을 모른다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뭘 오셨느냐? 나그네로 왔어요. 나그네란 얘기는 이 땅에 빌어먹는 모습으로 산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보세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시는 분이 역사에 온 것이 나그네라니까. 역사에 온 것 자체가 나그네라니까. 왜? 이 역사 자체는 뭐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백성들도 이 역사 속에 살면서도 아, 이 역사 속에 내가 영원토록 영원 모르게 내가 여기 저 뭡니까 붙박이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난 떠나야 될 사람이야. 그렇게 사는 것을 뭐라 그러냐? 성경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그네와 행인이라 그런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 부자냐 가난한 걸 가지고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부자라 할지라도 나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이 내 땅이 아니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나는 가야 될 나라가 따로 있어 하는 그 정신으로 살면 그 사람은 가난한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인데 아휴 열심히 해서 돈 벌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잘 살아야 되겠다 할까도 거기 부자라니까. 그게 물질적 개념을 가지고서 가난한 말이 잘 안 되네. 물질적 이 가치를 가지고서 그것이 가난하냐 부자냐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물질적 가치를 초월해 있을 것 같으면은 그 물질을 내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물질을 소유한 걸 가지고서 뭐 하느냐? 주를 위해 쓰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나그네가 오는데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나그네 이렇게 그것 만약에 율법식으로 나그네를 대접한다 할 것 같으면 그냥 식은밥 있을 것 같아. 식은밥 챙겨 주면 돼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최상의 것을 취해서 지금 대접을 하죠. 최상의 것을 떡도 만들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또 뭐 합니까? 이거 어? 짐승도 잡고 말이죠. 아, 세 사람 대접할 것을 지금 떡을 한 50명 먹을 분을 만들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하느냐? 그 물질적인 어떤 그 가치 개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최상으로 지금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 최상으로 대접하는 것은 결국 누구냐? 그 나그네가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형제라는 것이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그렇잖아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같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호불호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더 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덜 친한 사람이 있잖아요. 친한 사람은 식사를 대접하면 어디로 가는데? 안 해봐서 몰라요 여러분들은. 친한 사람은 식사를 대접하면은 저 드마리스 가가지고 아 이거 잡수지 하는데 덜 친한 사람은 짜장면 한 그릇 먹으러 갈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니까. 우리는 그게 이 본능 속에 배어 있다니까요. 벌써 누구 만나느냐, 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가지고서 이 대접이 달라진다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냥 나그네를 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그네가 아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최상의 것을 직접 지가 쫓아가가지고 잡아가지고서 말해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여기 내가 음식 준비할 때까지 편히 쉬세요. 침대 깔아놓고 그들의 쉬시라고 이렇게 다 풀 서비스 해야죠. 풀 서비스. 그냥 나그네 같으면은 얘 좀 기다리소. 그 식은밥 여보 좀 식은밥 아침에 먹던 밥 없나? 요즘 대표 가져와라. 또 못을 박습니다. 이것을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속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지를 하는 사람은 이런 행동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신앙의 속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양이기 때문에 양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염소이기 때문에 염소 모습이 나오고, 염소이기 때문에 들어봤고, 양이기 때문에 매 맞고 다닌다니까. 그 모습이라니까, 그 모습. 그럼 양이 되게 하고 염소 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요만큼이라도 이렇게 좀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여러분들 실력이 아니고 누구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셨다니까. 스스로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다 개지. 요새 그 노래, 그때 으르렁 노래 있대. 으르렁, 으르렁. 그 개라, 우린 다 그렇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을 것 같으면은 개짓을 안 하고 사람 짓을 한다니까. 유병현가 왜 개짓을 합니까? 그 괴물이라 그러대, 그 매스컴에서. 왜 그래, 그 돈을 그렇게 밝혀요? 그 속에 땅, 그 사람은 땅의 사람이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비유하는 인간들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 속에 진짜 하나님 은혜가 있고, 그 사람, 뭡니까? 예수가 그 속에 있을 것 같으면 그런 짓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아, 세상에 순교를 하겠대. 뭘 위해서 순교를 하려고 모르겠네.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순교하겠어요, 장 집사님? 섭섭하네. 되게 섭섭하네. 그를 위해서 순교한다. 유병애를 있어야 순교한다는 얘기는 유병애가 교주라는 얘기예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 본인의 신앙을 지금 뭐 한다? 다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당신 개요 하지 마세요. 문다니까 그냥 알고만 계시라고. 저게 아니라는 걸.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브라함 사건이 재미가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7장에 딱 나타나가지고서 딱 약속해놔놓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 지나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서 이게 얼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좌우장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가 나타나가지고서는 찾아가잖아요. 찾아가가지고, 야, 니한테 내가 약속한 거 있잖아. 내가 이제 아들 줄게. 또 아브라함은 또 보세요. 자기 가능성을 보고, 지금 우리 마누라 꼬라지 보세요. 이 꼬라지가 지금 아날 꼬라지예요. 지금 아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냐? 야, 그 속에 들어갈 거 아는 내다. 내가 그 속에 들어갈게. 내가 내 방식으로 들어갈게. 그래서 사라는 누굴 낳았냐? 그리스도를 낳은 거예요. 그럼 그 지금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그네로 오셔가지고 누구 속에 들어왔어요? 우리 속에 들어왔죠. 우리 속에. 그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뭐가 되냐? 이삭을 생산하는 것이에요. 이삭을 낳게 된다니까. 그 이삭이 누구냐?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약속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지금 용정을 배태하고 있다니까. 누구시? 하나님의 아들을 여기 배태하고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신부에게 다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한 그 백성들만 구원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 안 된다니까. 옛날 조선시대 왕이 누구에게 자기 씨를 줍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잖아요. 궁녀들이 많고 말이죠. 빈들이 많고 비가 많고 이렇게 해도 안 준다니까. 꼭 사랑하는 사람만 찾아가 준다니까.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찾아와가지고서 뭐하냐? 자기 씨를 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씨를 받은,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씨를 심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모형적으로, 그림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고, 찾아간 그를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를 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을 해도 끝까지 하나님은 그 불신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다 기어코 이루어 가시더란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기껏 살아봐. 이 역사 속에서 기껏 살아봐. 7, 80년 살아. 많이 살면 100, 요즘 뭐 100세라 그러는데, 100세 산다 그럽시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는 100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한 번도 철회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철회할 것 같은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준다 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조건과 상관없이 반드시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라니까. 그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찾아오셨느냐 안 왔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럼 하나님이 찾아온 사람, 하나님이 언약을 그 속에 심어준 사람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 뭐라 그랬죠? 말씀이 뭐 한다? 다른질 한다 그러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질을 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한더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로 우리를 뭐 한다고?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시면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한다,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을 다른질을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어디로 다른질을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으로 끌어당기는 다른질을 하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로 우리를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을, 그 궤적을 쫓아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신자는, 쉬운 말로 신자의 팔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팔자가 속이 팔자라는 그 콤비아 벨트에 타게 돼 있다니까. 저 현대 자동차에 가면은 콤비아 벨트가 있어요. 자동차를 하나 만드는데 콤비아 벨트가 쫙 있어요. 그러면 보디를 딱 얹어놓으면은 거기에서 그 보디가 벨트를 따라서 움직일 때마다 바퀴 끼는 사람 바퀴 끼고, 창문 나는 사람 창 달고 말이죠. 문짝 따는 사람 문짝 달고 간단 말이죠. 그 진행, 프로세스를 딱 따라간다니까. 그럼 나중에 완성이 된다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간섭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는다니까. 올려놓으면은 그 나를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 그때그때만 알아가지고서 완성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의 계시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음물이란 말이에요. 음물.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뤄가느냐, 이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중학, 초등학교,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대학교가 있듯이, 내가 유치원일 때는 우리 엄마가 나를 유치원에 보내준다니까. 그럼 거기 가면 누가 계시고 있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계시고 있죠. 딱 기다리고 있죠. 반가반가 한다니까. 거기서 때가 되면 그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어딜 가야 돼요? 초등학교도 가잖아요. 그럼 가면 누가 있어요? 우리 이경남 집사님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헬로 이렇게 해서 기다려. 그럼 그 졸업하면 또 어딜 가야 돼요? 고등학교 가야 되죠. 대학교 가야 되죠. 이것이 뭐냐, 스스로가 그 대학을 졸업한, 이 학문 세계에서는 대학을 졸업했다 이야기는 학문의 모든 학문을 알았다는 그 의미잖아요. 그런 그럴 것 같으면은 대학을 나온 사람은 스스로 공부를 해야지. 이제 어디 쫓아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쉬운 얘기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든 신앙은 구약서부터 출발을 한다니까. 구약서부터 율법 아래서부터 출발한단 말이죠. 그럼 율법 아래 출발했다가, 그러면은 우리가 법 아래 있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어디로 건져내느냐, 은혜 아래로 건져내. 그럼 은혜 아래 건져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꺼번에 어른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아래 들어와도 그 은혜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잖아요. 복음을 받으면은 우리는 법 아래에 있다가 복음을 받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이 기뻐요. 너무 기쁘고 너무 엑셀런트한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기쁘다 볼 것 같으면 이거를 잘못 살려가지고 법으로 사용할 때 있어요. 마치 사춘기 시절에 말이죠. 태권도 6개월 배우면은 눈에 뵈는 게 있다 없다. 자기가 최고 고수인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바둑도, 저도 바둑 좀 두는데, 바둑도 보세요. 자기가 하수일 때는 자기가 주제를 몰라요. 자기 실력이 어떤 줄을 모르면 이게 겁대가리가 없어요. 근데 고수가 되면 될수록,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일수록 뭐하냐, 바둑이 어렵다 그런다니까. 조은영 씨 보세요. 조은영. 예? 바둑 신이라 그러잖아요. 입신 경제에도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조은영 씨한테 물어보세요. 아, 어려워. 진짜 바둑 어려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들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고 말이죠. 자신만만해요. 이걸 가지고 사춘기 시절 같이 말이야, 태권도 6개월짜리 같이 5만 사람 이게 펴고 다닌다. 그건 빨리 지나가시라고. 그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복음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주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두려워진다니까. 아, 진짜 복음 모르는. 전 지금 솔직한 고백이에요. 처음에는 자신 있었다니까. 말씀 전하는 걸 자신 있었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말씀 전한다는 이 자체가 두렵고 떨려요. 안 하고 싶다니까 솔직히.
가면 갈수록 말씀이 무겁단 말이에요. 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 갈수록 세상 사는 게 녹록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젊었을 땐 세상을 뭐예요? 보이스 앰비셔스 하잖아요. 아, 꿈을 가잖아. 그 꿈이 이루어지더냐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내가 다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 아이가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그럼 어른은 뭐 하죠? 그걸 믿어요? 아, 믿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대통령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안다 모른다 알게 되죠. 그럼 자기를 잠깐만 뭐해요? 비우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어 가는 것도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것 같은 게 있는데 실제 사랑이 우리 속에 확 들어오면은 와, 이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뭘 숨겨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아니구나. 이거 그걸 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점점 낮춰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낮춰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가 몇이냐? 정오에 찾아오는 거예요. 정오. 정오라는 시간은 뭐냐? 태양과 지구가 가장 가까운 시기인데 이때는 우리 그림자가 가장 짧을 때예요. 우리 그림자가 가장 짧을 때가 정오예요. 여기 결국 뭐냐? 아브라함의 가능성이 전혀 없은 그 시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 그 할례 후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해돼요, 이게? 언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가장 많이 받느냐? 내가 이 땅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찾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병들 때 내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라니까. 건강해 보세요. 놀러 다니기 바쁘지?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어 가신다니까. 인간은 내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 안 난다 한다니까. 탕자 비율을 보세요. 탕자가 자기 돈 있을 때 집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요. 다 떨어지고 알거지가 되고 종로를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어떻게 맞이합니까? 버선발로 쫓아가서 맞이하잖아요. 응? 버선발로 쫓아가서 소 잡고 양 잡고 고기 잡고 해가지고 말에 잔치 벌려가 되잖아요. 꼭 뭐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거와 뭐 똑같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 그 탕자 이후에 아비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는 방법이 자꾸만 이 땅에서 어떤 힘을 빼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나그네로 살도록 내가 나그네일 때 나그네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그네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쉽냐? 안 쉽거든.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고통스러워요. 왜 그러냐?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돈의 가치로 살지 않는다. 이건 죽는 거. 이게 순교라니까.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내가 돈의 가치로 살지 않는다. 이건 죽을 일이죠. 그 유병을 위해서 순교하려 하지 말고, 에? 그냥 내가 세상의 가치를 죽이는 것이 그게 순교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도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냐? 나그네로 찾아온다니까. 나그네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그네 대접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세요.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한번 봅시다. 1장 1절에서 봅시다. 2절까지 봅시다. 1절에서 2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2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이분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을 자들이 이 땅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흩어진 뭐로 있어요? 나그네로 있는 거예요. 나그네로. 흩어진 나그네로. 이게 상징적으로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고 나니까 이 부흥된 것을 가지고 또 하나 힘을 삼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 다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죠. 그 사람들이 지금 흩어진 나그네예요. 그 흩어진 나그네 속에 지금 누가 있느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져 있는 이 우리가 열두 지파 속에 하나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 기득권층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이 땅에서 비주류로 두는 거예요. 비주류로.
주류로 주는 것이 아니고 비주류로 두어가지고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지 못하게 한다니까.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신자는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것이 작동을 하니까 다름질을 하니까 이 세상이 허구인 걸 알고 여기에서 비록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만은 아브라함처럼 장막문에 거해서 누구를 기다리듯이 그런 자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한단 말이죠.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서 각오를 다져가지고 그렇게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간섭을 해가지고 그 간섭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우리 힘을 받쳐가지고 대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지막을 하나 성경 잡고 마십시다. 신명기, 신명기 10장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입니다. 19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10장 19절 같이 한번 봅니다. 다같이 다같이 시작. 아멘. 보세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 주어가 아니고 너희가 과거에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지 않느냐. 근데 그 나그네였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불러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기들은 나그네였다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로 살 때 나그네를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다니까. 죽고 나서 요구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네 받았잖아 이거예요. 받은 거. 네, 내가 너 준 거 있잖아. 그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없는 걸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한테 줬잖아. 그럼 그 하나님으로서 받은 사람은 내놓는 것이 어렵다 쉽다? 쉬워요. 나그네로 있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나그네로 자기가 체휼된 사람은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쉽다니까. 어렵다니까. 왜? 그 사람 속에 삶 속에 몸 속에 뭐가 배어있느냐. 나그네는 나그네로 살았던 그것이 지금 배어있기 때문에 나그네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 영접을 하는 얘기는 나그네를 영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그네는 나그네를 영접하게 되어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땅에 나그네로 두셨으니까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두신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나그네로 오신 그 예수를 영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구원하는 메커니즘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그 베드로가 도망가지 않고 베드로가 예수를 알아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베드로 속에 예수를 알아보는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역사를 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됐다니, 토해내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가지고서 베드로 속에 있는 믿음을 뭐 하느냐,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줬잖아, 믿음 줬잖아.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가 온 거 보고 마치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보고서 영접했던 것 같이, 아, 저분이구나. 그래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영접한 것은 베드로 실력이 아니고 아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복음으로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실력이 아니고 누구 실력이다? 예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그 은혜의 모습들이 많이 좀 이렇게 유출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강건하여서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영접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우리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